실패. 오른쪽 연구의 링을 실제로 보내 크크. 가 투기장 고. 진 사람 상대방 가서 10장 구독 선물. 근데 디코를 할 게 있나? 일단 들어. 누가 배도라지 투기장 제일검인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병건 화이팅. 1승 대 2승으로 종수가 이기는 거 아니야? 오늘의 야식님 5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종수야. 어 딱 한 번 짜서 나온 덱으로 승으로 결정. 승으로 결정? 승으로 결정. 그럼 만약에 똑같이 둘 다 12승을 하면 패가 적은 쪽이 이기는 거네? 어 그리고 똑같이 뭐 예를 들어 1승 3패 1승 3패를 했어 예를 들어. 여기서 지는 사람이 한 번 더 교수 되는 건가? 한 번 더 해서 그럼... 연장해서 연장은 1패 할 때까지 나온 승. 아, 1패 할 때까지 구독권 10장 빵. 너무 길어지니까. 좋습니다. 아, 근데 자신 있으세요? 요새 좀 무릎 아프셨나 봐. 좀 오늘 운이 좀 잘 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T1 진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면 예 네. 추천해 주세요 T1.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보다 잘하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퇴하세요. 네. 아, 탈퇴는 뭐? 아니, 계약을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아니 너 지면 네이버랑 계약 끊을 거예요? 아니 책임감을 가져야죠. 아 무슨 너 나만 책임감을 가지래? 아니, 네이버랑 계약을 끊으려면 웹툰 대결을 해야죠. 뭔 소리라는 거예요? 아 때려쳐 하지 마. 안 해 안 해. 아 해. 알았어. T1에 너 T1에. 너 T1에.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합니다. 지금부터 덱 짜서 네. 준비되면 가자고. 근데 이 디코로 이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건 맞죠. 끊어도 돼요. 그냥 처음에 그냥 잠깐 대화를 나누고 룰이나 오케이. 이런 걸 좀 정확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1승 할 때마다 아 한 판 끝날 때마다 둘 다 0승 2패 똑같이 시작하기 아니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차피 근데 0승 네. 그 승이 달라지면 네. 뭐 어차피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쭉 가죠. 그러시죠? 그 대신 쭉? 상대방 네. 영웅 골라주기 어때요? 어? 뭐 나왔는지 알려주고. 상대방 어 좋아요. 어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이거 괜찮아. 좋아요. 이거 괜찮아. 좋아요. 아니면은 배내주기 네. 하나 배내주기 하나 배내주기 그것도 좋아. 골라주기 할까요? 골라주기 할까요? 골라주기 합시다. 선택권 에? 카드도 골라주기 어때? 카드도 골라주기. 아 카드 골라주기 너무 그럼 너무 이게 운이 아니라 안 좋은 것만 골라주니까. 근데 카드가 좋을 때 또 좋은 게 나와. 그건 맞아.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 몰아서 보면 실력보다는 그냥 좀 약간 좀 너무 그게 그냥 그게 돼버려. 아 너무 구데기라서 그죠 그죠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영웅만 골라주기. 영웅만 골라주기. 고! 고! 아! 저는 영웅 배나기 어때요? 배나기 저는 사제 드루이드 도적 나왔습니다. 다 조졌어요. 아, 사제 드루이드 저는. 도적? 전 조졌어요. 드루이드가 저는... 승률 0%입니다. 아니 제일 낮습니다. 사제 악마 사냥꾼 흑마법사 나왔어요. 사제 흑마법사 아, 악마 사냥꾼이요? 악마 사냥꾼 네. 악사 똥 아닌가? 둘 다 사제하는 거 어때요? 어? 사제 밀어전. 이거 진짜 실력 사제 밀어전? 어, 실력 싸움. 좋아요. 사제 밀어전. 괜찮아요. 아 근데 너 드루이드가 꼴찌인데
아시는 말고 아시는 말고 아시는 말어 나 드루이드 할게. 아니 왜 너 나는 흑마도 있고 막 악사도 있는데 너는 드루이드가 꼴찌인데 굳이 아그 싫은 말라고. 아니 싫은 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드루이드 할게. 드루이드 할게. 사람 초인배 프레임 씌우고 있네. 아니 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럼 미러전 하고 미러전 하고. 어? 아니 근데 드루이드 좋아. 나 드루이드 좋아. 이렇게 난 드루이드 같은 좀 약간 템포 플레이를 좋아해 원래. 아 그래? 어. 나는 오히려 악사 악사 같이 좀 완전 꾸겨 넣는 플레이를 못해. 아 그래? 그러면 나는 흑마가 있으니까 첫 번째 픽만 내가 네 거 한번 해주면 어때? 그 정도. 아 흑마 하고 싶어? 흑마가 1티어니까 흑마가 1티어니까 아 T1 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T1 할 거야? 딜을 하는 거지 딜을. 아 서로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약간 좀 아, 드루이드는 꼴티어인데 흑마는 1티어니까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너는 아 그냥 해 그냥 해. 사제는 사제. 악마 사냥꾼에. 악마 사냥꾼. 아니야 사제는 사제. 됐어. 내가 이런 악마 사냥꾼에. 아니 악마 사냥꾼에. 좋아 악마 사냥꾼. 특기장 사기야. 아니 사제. 사제대 사제. 사제대 사제. 사제. 어 사제. 나 잠깐만 그럼 우유에 콘프로트 좀 말아올게. 나 근데 진짜로 나 드루이드가 더 자신 있는데. 아 진짜? 그럼 너 드루하고 나 흑마하고. 근데 사제 밀어전해. 왜 또? 아, 왜 자꾸 흑마를 할라? 아 왜 자꾸 흑마로 손이 가? 흑마가 좋으니까. 아 사제 아니면 악사지. 아, 사제 아니면 악사야? 어, 당연히 사제 아니면 악사로 가야지. 사제는 사제냐? 왜 자꾸 그 범위에 없는 흑마로 자꾸 손을 뻗치냐 이 말이야. 나왔으니까 왜 자꾸 나한테 이게 페널티를 줄라 그래. 자, 그러면 그건 네가 결정해. 사제전을 하든지 드루 악사를 하든지. 이거는 뭐 흑마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뭐 룰 위반은 아닙니다. 아, 룰 위반 서로 골라주는 거였기 때문에 사제 맞아, 맞아. 대 사제를 갑시다. 그게 맞습니다. 사제 대 사제? 좋습니다. 네. 저 그러면 저것 좀 말아볼게요. 말아오세요. 저 어차피 늦게 골라가지고 종수 씨 말아와도 제가 늦게 할 겁니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야. 어. 이거 좋은데. 근데 이거 진짜 별로 아니야? 이거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 이거 안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자면 아, 뭐야? 되잖아. 어 개구린 거 나왔네? 이거 안 자면 짜증나. 개쎄던데 안 자면. 뭐하지? 근데 얘가 좋아. 근데 확실히 얘가 좋아 진짜. 이거는 전쟁인도자? 얘가 자고? 전쟁인도자 하나 갑시다. 이거 무겁게 하나 가도 될 듯? 침묵. 정수씨 일단 나가겠습니다. 특채로 가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내가 또 정수 거 고르는 걸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무작위 하수인? 여기서 또 발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할게요. 어? 이거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속공이 참 좋아. 속공이 참 좋아요. 와! 아 근데 이 코에 나와도 좋고 침착맨님 두 개 중에 하나거든? 침착맨님 스쿼드 스트리밍 켜주세요. 아스 아, 그 끝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자 근데 얘 내가 아 해봤는데 별로야. 얘 사자가 기계가 구려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할게요. 귀족 할게요. 아니 발견인데 진짜 그 이상한 기계 하나랑 두 개를 꼭 채워. 그래가지고 돌진 걔가 안 나와. 귀족이 좋아. 손패 하나 해주잖아. 아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만들어내는 거죠. 만드는 건 무조건 좋아. 관짝? 내 손에 있는 주범이 말이야 하세요. 이건 악어입니다. 이거 용 별로야. 용이 각이 은근히 안 나. 주문 뽑는 거? 어 이거! 광전사! 광전사 진짜 좋아. 근데 이게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거 구리다고? 개사기예요. 아 법사가 좋지. 법사가 좋아. 신성주문 없어도 또로우로 좋아. 용합체. 하, 나 이거 찾는 거 하면은 이거 필드 조지고 망해. 이거 내가 많이 해봤어. 이거 찾고 찾다가 그냥 필드 조지고 망해. 광역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건 어때?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아 진짜 불패를 하면 터진다니까? 아씨 3코가 하나 둘 셋. 와 벨루가 너무 별론데? 어? 죽음의 손짓 이거 좋아. 이거밖에 없죠. 이거 좋죠.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나 수행사자는 가자. 사자랑 너무 어울리거든. 수행사자. 없는 카드 억지로 찾아내서 사기 치는 거 안 하면 사제 왜 함? 아 근데 광역기가 수반돼야지 이게 필드가 약한 게 따라가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줄창 쳐맞다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암흑마법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갈게요? 아 세 개야?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코는? 서커스, 왕강한 4코 갈게요. 이거 사기죠. 이거 사제 어울리죠. 아 역병 하나 가자. 이거 속공이 너무 없다. 속공이 너무 없어. 속공 있어야 될 것 같아. 필드 가져오려면
사코 하나 더 갈게요. 도발 이거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버티고 버티고 해서 하면 되니까. 해골망령 가고 에키나이 이거? 사제 동전 진마차 한 톤만 살려두면 트럭도 아니고 전차예요 전차. 근데 영능을 쓰면 이게 나는 이뎀 주는 영능 2코 이뎀이 하 별로더라고. 그 법사가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쓸 각이 안 나오는데 왜냐면 필드가 계속 밀려. 2코에 이뎀만 주면은 밀려. 그래서 난 이게 낫더라고. 2는 3코가 많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요거 정수씨 내 손에 있는 주문 하나당 주문이 몇 개 없잖아. 다 안 골랐어요? 고르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23장 골랐어요. 저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네, 다시 올게요. 그 말씀하고 계세요? 저 방송 여기다 네. 놓고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아, 그러세요? 네. 안녕 로봇? 안녕 로봇 무난하지? 주문 이걸 이걸로 하자. 아, 전설 하나쯤 나와줘야 돼. 어? 이거 반짝 파괴자? 바나나한테 바나나 중매 이거 나오면 대박. 잠깐만 중매가 하나 둘 페널티도 없어. 여기밖에 없네. 근데 이거 둘 다 무거운 중매라 좋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바나나 바나나 이게 좋겠다. 이거 제발 전설 하나. 어 바나나 요거는 근데 구려. 바나나가 체력이 좀 괜찮은데? 그리고 나 실성이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좋다고. 이거 괜찮지? 1코 1 이것도 좋아. 어 그래 도발 이걸로 가자. 오 이거 열정적인 은행원 개좋지? 잠깐 이거 그러면 세 장 남지? 이세라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오 진 완강한 용리자도 좋지만 이거는 판다링 수입상 이럼 두 장. 아, 좀 섭섭한데? 도시건축가 하나 더? 아, 너무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데 실성이 두 장이라 이거 버틸만해. 이거 뽑고 마지막 한 장에서 이세라 띄우자. 진짜 제발 선생님. 태엽돌이 거인? 이거는 별로야. 태엽돌이 좋아? 아 별론데 그냥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야 나 어떻게 이겨. 아 막장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 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다시 뽑자 그럴까? 아 뭔 소리예요. 팀장맨도 별로야? 그래? 다행이다. 죽음이 좋지 않을까요? 성격이 좋기도 한데 초반에 내가 밀릴까? 초반에 은근히 나 많거든 잡을 거? 이걸로 가자. 아 근데 너무 하... 별론데. 팀장맨 덱 어때? 내가 어때? 좋아? 뭐라 가자. 얘도 노전설이야? 오케이 공평해. 야 죽음의 역병인데 개사기네. 태고의 수호자 죽음의 역병하면 쿠쿠 나오잖아. 와 빛내리 타우라드. 와 미쳤네. 야 장난. 와 1티어네. 3, 4, 5 엄청 많네. 정수씨 응? 했어요? 예 고! 팀장맨님 덱 엄청 좋네요? 저요? 제 덱 어떻게 알아요? 보고 있으니까. 아 보지 마셈! 어, 너도 내 거 보셈! 화장실 가래 누가? 자 고고! 나가!
철면수심님, 철면수심님, 남의 대에 그만 훔쳐봐요. 만약에 둘이 만나면 저는 침착맨님 댁을 봤으니까 침착맨님 그냥 나가세요. 네? 만나면 나가세요. 그건 싫은데요? 아 근데 제가 사제 마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발견으로 뭘 뽑아야 될지 몰라. 읽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뭘 노리고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이득교환 하시고 몇번 버티시죠. 하팅.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두 개 들고 가자. 아 나 이번에 근데 너무 되게 안 좋은데? 어? 아 전장 종조? 알겠습니다. 꺼드릴게요.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오, 1코 쉬었어? 1코 쉬었으면 어이해야 할 요거 좋겠죠? 요거 세 개,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냥 3사 뭔데? 뭘 도와드릴까? 근데 나 용이 하나도 없네. 아, 자, 저 사냥 갈 거 저거 진짜 사기인 거 같아 진짜. 오늘도 월급을 방하면서 정수 씨 일단 저는 특채로 갑니다. 자르면 이말년 네? 연구소 지원합니다. 일단 전 특채로 갑니다. 특채로 가요. 알겠습니다. 뭐야? 쟤 이상하게 한다. 지상하게 한다. 지상하게 한다. 가슴 기원합니다. 히히히. 내게 맡길 거라도 있나? 근데 이걸 나가나 이걸 나가나 맹공 있으면 어차피 손해야. 다음에 5코 플레이를 하는 게 낫죠.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이거 뭐야? 살려줘. 4코하고 6코 6코 플레이 할까? 맹공은 없거든? 왜냐면 이거 하면은 다음에 5코 플레이가 아 요거 있어. 죽음의 손짓 해도 돼. 그니까 요거 나가고 이거 발견하고 요거 4코에 나가면 지금 필드 잡을 수 있거든. 이거 나가면 필드 또 뺏겨. 사용료? 지금 이게 애기 하실 때 이거 내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맹공 없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칼을 들고 휘두를 시간이다. 미쳤어. 명예가 나를 이끌리라. 안 할까 이거. 아.
이거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나는 이것도 좋잖아. 아, 홀수 쟁여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내게. 이제 도발 맞고 교환 많이 하고 힐하고 부장님. 예? 이겼어요? 저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겼어요 벌써? 졌어요. 벌써? 잘못 눌러서 나가게 했어요? 기다렸다 같이 돌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요. 그냥 돌려요? 저는 이번 판 이길 것 같아가지고 종수 씨 이 어차피 못 만나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예. 이거 끝나면 와서 보고 한 번씩 해도 가세요. 예. 예. 조수씨. 영은 뭐야? 홀수야 짝수야? 나 이거 힐 안 해도 되잖아. 자격 있는 자기입니다. 근데 터져야지 이게 되네. 터지고 싶어도 못 터지네. 이걸로 터뜨려야 되네. 요거 이렇게 될걸 그랬나? 근데 이걸 내면은 이걸 때려서 할 수도 있어서. 소근소근 아. 얘기하세요. 어? 미안해 우리 링크 안 써. 어? 팔뎀. 근데 그 침묵은 맞는 것 같아. 힐을 해버려서 필드는 가져왔는데 왜 난 저거 없음? 어?
주문이 뭐 있지? 역병?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이거 써볼까? 빛이 다가옵니다. 얘가 사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얘가 명치를 좀 많이 가려고 하거든. 뭐 내 토발이 꽤 있어요. 망령도 있고 속공, 손금 보기. 할 게 없나 본데? 돼지가 도망갔어요. 이거 받고 홀수?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다시 또 필드 뺏기는데? 요게 나을 것 같은데. 넌 귀여운 하수인이 될 거야. 어이해야 할 거. 빛이 다가온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속공 있으면 진짜 조져. 속공 있으면 조지고. 볼까? 물은 생명을 부여한다. 날 다룰 수 있는 자는 없다. 내가 불감 같아. 멀리 왔어.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다. 근데 구코라서 힌트를 너무 줬다, 그지? 천재 칼치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 훈님께 필요해. 선조를 위하여.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깊은 그 기술자. 그 침묵 썼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지? 뭐? 좋은 카드를 안 준다고? 오포.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요. 여기가 제자구나. 연상 내고 물 내리면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물을 내리면 내가 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 기쁜 그 기술자. 명치. 아씨. 호로록. 호로록. 치울 건가요? 조싸기. 오케이.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다크문 이거지. 지금 낼 건데. 아 근데 이거 패 때문에 안 되는데? 나도 조졌는데? 나도 아, 땡깡을 부려도 내가 못 이겨. 난 하나씩 내는데 한 두세 개만 해도 난 이거 물 내릴 수밖에 없어. 9코 있는 걸 아는데 지금 내가 하려면은 손금 보고 조졌다 심창맨 어허. 손금에서 뭐 들어오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면은 기술자에서 기억츠 걱정 마셈. 공수 입회 직전이 대충 1라운드는 사제가 족구린 걸로 하고 비긴 걸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거 내고 힐? 그럼 터지는데? 어차피 못 이겨. 이거 하면 못 이겨. 이거 하면은 9콘데 못 냄. 아 되네? 근데 이거 내면은 정리되네? 정리해! 뭐 지금 그런 것까지 봐야 돼? 진짜 남은 거 이제 손금밖에 없다. 진짜 손금밖에 없다 이거. 디펜스 하다가 말라 죽든가 얘. 아! 아, 왜 여기부터? 아,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야. 여기부터면 안 좋지. 아, 여 아니네. 아, 요 4호. 여기에 붙으면 안 좋지. 아, 여기에 붙었어야 됐어. 여기에 붙었어야 됐어. 여기에 붙었어야 됐어. 어? 오케이.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켜. 대장님. 예? 왜요 왜요? 여기가 제자리구나. 안 끝났어요 아직? 에? 안 끝났어요? 예 네, 왜요? 끝났어요? 예. 네. 왜 몇 뭐 어떻게 됐어요? 1승 1패? 어? 1승 1패? 아니요 아니요 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너무 장기전이죠. 아 진짜? 아 장기전이네. 0승 2패라는 얘기가 있네요. 어 그러면은 저랑 동 지금 동등하네요. 저도 영승인데 똑같이 영승이에요. 예. 맘마 아 얘 장난 아니야. 아니, 되게 계속 나와요. 옷깔 어 좋은 거 나왔다. 얘 패가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나 진짜 이거 있는데? 어떻게든 역병으로 아니 못 이겼는데 내가 없어. 이게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나 이제. 그리고 한 장밖에 없다. 불타는 칼날단 수행사진 나오면 진짜 그냥 지나가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얘 왜 안 내지? 다 주문인가? 모르겠어. 얘 이거 사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다. 와. 와 쓸모없는 이프. 어까? 어까? 와 잘 나왔다. 이거는 죽음의 역병 아닌가요? 세월이 예? 많이 변했구려. 예? 아니 상대가 세 보이니까 한 점 맞으면 죽으니까. 아 그러네? 아니 참고만 하세요. 플레이는 심창민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거 근데 이거 도발 올리면 예. 이거 뭐 뚫을 수 있어요? 오 명치를? 왜냐면은 속공이 나오든 뭘 하든 얘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오 그리고 나 힐하면 되잖아. 오 오. 근데 이걸 잡으면? 근데 엉뚱하게 막 이런 데 가면? 지불 하나 있으면 진다고? 치고 지불 가고 왜 죽어? 지불이면 안 죽지. 지나가는 거지. 나 어차피 이거 있는데 죽음의 역병 있는데. 좋은 판단? 응? 죽음의 역병 있는데.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속공 해봤자 안 돼. 나 못 잡아. 그 뭐? 왜지? 센 거 돼? 나 바로 죽어버릴 거야. 죽음의 역병. 도발 나오면서 뭐 한다? 죽어버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락소스? 이거 패 차이 많이 나니까 이거 명치 쳐야 돼. 아 이세라면은 킬각? 아니지. 이세라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아 올리는 거 있구나. 아 올려도 안 되지. 어? 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았어. 정리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침묵. 침묵 아까 하나 씀. 두 개 뽑진 않아. 두 개 뽑진 고리? 않아. 고리 있어도 안 돼. 일부. 고리 있어도 안 돼. 악마의 맹구. 있었으면 아까 썼어. 아 맞아. 지금 얘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없으니까. 아 정리. 아 왜 엉뚱하지 해지지 않는 거야? 어 좋은 거 나왔다. 이거 어? 올리고 다음에 역병이죠? 근데 얘가 이걸 두 개 뽑았을까? 전투 대장을?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침묵이네? 아 이거 침묵이다. 이거 침묵이야. 그래 그거 침묵이야. 아 근데 어차피 때리고 도발 세울 수 있으니까? 도발 세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 최대한 패 빨아들이면서 가야 돼? 이거 역병으로? 근데 얘가 내가 9코 있는 거 알거든? 알어 얘가 지금 내가 아 그거 아까 그거 써서? 그 태고의 수호자? 어 다음 턴 탈진딜 1딜 이번 턴에 1 때려도 뭐야 아무것도 안 내? 왕실 사서 그럼 이거 치고 네가 이겼는데? 내일까지 반납하세요. 손금 봐. 그게 뭔데 안 내는 거지?
교령. 뭐지? 어, 교령에서 하면 되겠다. 코스트 안 돼. 아, 코스트 안 돼. 킬각이라고? 교령하고 치기? 실성을 하고 이거 어때? 실성하고 하나 때려놓고 실성. 그것도 괜찮아. 그럼 도발 생기지. 그럼 도발 생기잖아. 아, 교령 된대. 교령 된대. 안 돼, 안 돼. 교령 1코, 저거 6코, 7코야. 1코가 줄잖아. 1코 줄어서 7코야. 아, 6코구나. 실성해? 이거 침묵 만약에 하고 하면은 아니면 교령으로 실성이 안전하지 않을까? 1딜 이렇게? 어? 이러면 좋지. 두 턴만 버티면 이제 끝나거든? 오케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 쟤 타죽거든? 얘 해도 죽음의 역경. 그치, 그치. 다음에 죽음의 그치, 역경. 이러면, 이거지 이거지. 지금 뭔데 세 장을 하나도 안 냈지? 몰라 이거 썩었어 지금. 개 썩었어. 아. 와. 아. 와. 안 냈구나. 저랬구나. 좋다. 교령이었다. 교령이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실성이었다. 실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어? 어. 이런 식으로? 그럼 너 2패?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야? 2패?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었어? 아, 아 시작한 거였어 이미? 영승. 고고고 고. 고, 고, 고. 아 이거 왜냐면 고, 고. 집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집에는. 아, 집에 11시 37분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더하면 재밌지. 근데 아, 더 하면 집에는 재밌는데. 가야 되니까. 집에는 오케이. 가야 되니까. 나 그럼 지금부터 시비승 한다. 오케이. 어 이따 봐. 이따 봐.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나 이러고 다 털릴 수도 있어. 아 이 드로우가 너무 부족하다. 근데 제가 악마가 정리가 개 많았어. 그치? 아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드로우 할까? 아 이거 또 빼씨 첫 턴인데 3코로 왜 가져가? 오케이 좋아 좋아.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내일까지 침묵? 만나봐세요. 오케이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형님 결국 수비타코로 이긴 겁니다. 사제는 극한의 이득 보면서 진행됩니다. 아 수비타코. 사제는 수비타코다. 아. 이런 걸 뽑냐? 교환. 근데 1코 1쌈이라서 그냥 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바르고 싶었겠지. 근데 불 들어온 거, 불 들어와서 보고 아 얘 그거 있는데? 3댐 주고 3공 경력?
처남이라서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잘 나왔어 얘. 또 뭔데? 도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불페라로 찾는다고? 세상에는 감동이 있다. 실력인지 운인지 역전 진짜 많이. 이거 불페라로 못 찾으면 진짜 조진다 이거. 근데 불페라로 찾으면 진짜 괜찮아져.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켜. 후원 감사합니다. 얘 되게 잘게 넣었다. 나 진마차 검기. 어? 검기가 있네. 불페라가 있어. 불페라 카드에 이거? 내려. 아 근데 이거 다른 거 나올 수 있거든? 마력 주입이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이것도 내야 되거든. 네가 지금 정리할 것 같진 않아. 지나갈 것 같아. 나.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고. 조졌다. 다 정리하겠다. 가마솥에는 감동이 있다. 조졌네? 폐 다 보충했네? 야 이거 조졌는데? 근데 이거 이거를 1번을 본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발을 못 나가게 하려고? 증기로봇에 안녕로봇하고 안녕로봇에 이거 한다고 되는게 아니야. 요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미전차 카드의 뜻 치타가 온다. 아 근데 이거 교환이 되니까 얘 침묵각을 보고
이 도발 침묵각을 보고 침묵을 뽑는다? 진짜 아니야 그거는. 진짜 그건 선 넘었어. 얘가 안 나왔는데 이 도발을 보고 침묵각을 본 거잖아. 뽑으려면 주문을. 뭐해? 3번도 랜덤이에요. 그냥 선원에다가 하면 그냥 없어. 없는 거야. 어? 얘. 천천히 가자. 아니 춤은 남아도 왜 해? 저걸? 과부하 걸리는데. 응? 뭐 안 해?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걸... 아까 이걸로 터졌었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 오! 숨었어. 그 다음 어떡하지? 자, 그 다음 플랜! 그 다음 플랜 알려주세요. 야, 정수! 어, 정수 잘 있지? 어? 어, 뭐 만만하지 않지? 어, 만만하지 않아. 아, 사제가 어려워, 투기장이. 그니까 나는 흑마가 있었는데. 어우 박 터지게 하네. 아 박 터지게 하고 있어. 너 어떻게 했어? 이겼어? 어? 이겼어? 아 난 뭐 하던 대로 했지. 아 하던 대로? 졌네. 여 종수. 아 필드 먹었네. 짱짱하네. 필드 먹었어. 짱짱해. 어, 나쁘지 않아. 중매하수인 소환까지. 실성. 아, 근데 어, 실성 두 장. 너무 주문만 많아. 대기 좀 구려. 투기장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뭘 구려. 이거 주문 이거 두 개 빼고는 세 개가 하준인데. 이제 뭘 할? 아, 그 대기 구리다. 왜 사제를 하자 했어? 사제가 좀 어려워. 아, 사제가 어려워서. 플레이가 좀 어려워. 그리고 그 1, 2짜리 그 기술자로 발견하는 거잖아, 기계. 어. 족구린 것만 나와. 맞아. 그 사제 전용 그 너 근데 그 내일 뭐 안 해? 내일 함. 언제 들어가 집에 그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판 좀 이렇게 했지. 이번 판 끝나면은 1대 1씩이니까. 아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 아니. 아 난 괜찮은데 너 피곤할까 봐. 아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 아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집에 있는데. 근데 T1 반납해. 아 왜 반납을 해? 아 근데 이건 네가 이겼어. 얘가 용족을 뽑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면 네가 이겼어. 이런 건 툭! 고민도 안 하고 툭! 붓. 너 그럼 지금 1승 1패야? 나? 1승 1패. 나보다 점수가 높네. 네가 여기서 이기면 이제 동급이지 우리. 아니지, 네가 패가 하나 더 적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패는. 승만 봐야지. 하수인들 많이 안 내주네. 아, 실성 같다. 하수인 좋은데? 요거 하나 딱 던지면 이쁜데? 요걸 던지고 힐을 내. 요걸 내도 돼. 요걸 내면 근데 드로우도 봐. 종수야. 응?
10짜리 내야지 10짜리 이차라지 우상 이걸 왜 내야지? 지금 털어 10 이거 지나가봤자 뭐 얼마나 돼 9댐 밖에 안되는구만 그럴까? 털고 힐해 좋은 생각 이런거는 6호 이런거는 짜투리랑 같이 내는거지 아, 내가 쓰고 싶을 때 썼으면 약간 안녕 로봇 이런 거 나왔을 것 같아. 다크 문빙에서 처음 보는 거. 타이밍도 꼬였네. 전사는 이거 뭐 답 없다. 이거 지금 실성 두 장에다가 힐 있고. 아, 몰라. 내가 이게 그게 없어. 하수인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실성 조져도 되잖아. 조져야지 실성. 어우 미쳤다 10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뭘 많냐 뭐 대충 다 정리했구만 뭘 도와드릴까? 좀 더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과욕이야? 알았어. 이 두 개나 나와. 도발 이렇게 많고. 다 도발. 두 개 도발. 하나 정리기. 관짝인데. 6호가 세 장이나 있어서 한 턴에 하나씩밖에 못 내. 힐해. 그럼 8코잖아. 2코는 팁. 아 그래. 이 천사 돌아오 보겠죠? 체력이 없어서 쟤도 근데. 아 근데 그럼 보긴 봐야지. 이거 안 보면 언제 봐? 너 지금 혹시 안 돌리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지게 되면 어차피 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 아니 그래서 알려주려고. 아, 질까봐. 어, 비술사 좋네. 필드가 별로 짱짱하진 않다. 사코. 아, 고름뿌리. 아,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까다롭진 않아요. 안짝 파괴자 던지는 거 괜찮을 듯? 11딜인데? 전사는 무기가 있다고? 공허의 파편을 써버려도 되지 공허의 파편 해봤자 어디다 쓰게? 고름뿌리가 2가 나오기 때문에 공격력 감소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공격력 감소 효과하고 이 빛내림 정령을 한다고? 별로라고 그럼 이렇게 6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니까 별로지 헷갈려? 헷갈려 이번 턴에 생명력을 주고 있으면? 너 그 침묵 없으면은 공허 파편에다가 아니 난 관짝 파괴자가 맞는 거 같아 이거 여차하면 다음 턴에 실성의 공허 파편으로 킬각도 올 수 있어 아 그렇네 역킬각 아니지 공업 파편으로 생명력 흡수하고 명치 가면은 그냥 끝나지. 그래도 되고. 아 이게 맞네. 이게 맞아. 중수가 잘하네. 요거네. 근데 왜 입힐까? 응? 근데 입힐까? 더 잘하는 사람 만난 거지. 더 잘하는 사람 만났어. 티2를 만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어? 어? 어 이거 잡는 게 맞아? 무조건 정리 직원 여기까지 왔으면 1딜 아까워서 도발로 정리한다? 아니야 내가 봐서 갈라지는 고름뿌리? 아 고름뿌리? 어? 아니 속공으로잡는데? 아 속.. 도발로? 어? 오? 찌꺼기를 왜.. 이래 놓고 이것까지 잡기? 찌꺼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잡긴 잡아야죠 왜 또 정리하기? 체력에 여유 생기기? 어?
아, 어? 갑자기 상황이? 힐을 딱 하고 팔자 좋죠? 팔자 좋아졌죠? 내고 어? 어? 도발에다가 스미터? 스미터? 톡 쳐놓으면? 어? 오케이. 조졌다. 나쁘지 않아. 전사 조졌다. 끝났다. 이제 정리 못해. 전사 정리 못해? 근데 마무리 일격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가지? 사제가 한 판 왜 이렇게 기냐? 사제가 너무 길어. 아니 뭐 패가 막 한 다섯 장 이하로 나와 다. 계속 버티는 거라. 아... 나 이 가로신 끝난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어, 어 개구락지. 개구락지. 두꺼비네. 이 어떻게 해, 이거를 못 잡으면 킬각이네. 놀랍군. 못 잡나 봐. 끝났다. 끝났다. 사코 사뎀 생명력 흡수 이거 맞아? 이게 사기야? 맞아. 이거 좋지. 공허의 파편이니까. 뭐지? 뭐지? 저걸 두 개 뽑았네? 뭐지? 안 되는데? 아, 하기 싫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자, 동등해 지금. 동등해. 동등해. 나 이번에 지고 너 이기면은 역전. 역전. 뀨. 난 화장실 좀 이따가 또 봐. 먼저 끝난 사람이 봐주기. 오케이. 아, 왜 만만치 않아. 진짜 아까 솔직히 아까 나 사기 당했잖아, 그지? 진짜 개사기. 멀록 역병.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반갑네, 여행자여. 사랑이 꼭 필요해요. 지랄도. 235로 갑시다. 235. 235 플랜. 그리고 여기서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양꾼이라서 태엽돌이 전투기계. 걱정 마세요. 울지 않아요. 야수 보충해? 보충해. 한람해. 보충해. 나는 좋지.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지랄도.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가면 이거 살잖아. 검귀의 힐? 그럼 4, 5. 이게 맞지. 곧 시작됩니다. 볼만하지. 검귀에 힐할 거면 이게 이거지. 이거 안 죽을 수도 있어 얜. 그리고 공격력도 높지. 이거는 나중에 꾸겨서 내도 되지. 무조건 이거지. 뭐 얘가 큰 거 하나 잘라지고. 타타타. 렉사리아, 선 넘지 마라.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요. 렉사리아, 잠깐만 이거 빙더실 수도 있잖아. 빙이면 제약기 안 썼다고? 근데 이걸 하면은 힐이 되잖아. 방어의 슈앗은 점점 강해진다. 안 해. 빙선을 어떻게 빼?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숨 막혀. 싶다. 너의 운명일지도. 여 종수야. 어. 퇴근하자 그냥. 아 이겼어? 응? 나 이겼지. 아. 그만하자 그냥. 비겼다고 해줄게. 그럴래? 내가 근데 아니 내가 이기면 나도 2승이야. 아? 아 근데 비겼다고 칠게 이긴다. 그냥. 비겼다고 한다고? 쳐 줄 때 그냥 받아 임마. 어 뭐야 그럴까? 어? 이런 그래, 얘기가 그럼. 이런 얘기가 달라지지? 이런 얘기가 달라지죠? 무슨 말이야? 아 근데 이제 역병도 있고 정수 씨가 어, 역병 있어서 이겼어. 훨씬 좋네.
물 싹 내렸거든 지금 변기. 장풍도 있네. 너 졌어? 응? 지는 졌어?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그럼 무승부를 할래? 무승부를 할까? 그래도 돼. 어쩌고 이제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수 씨가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아 너 그럼 너 지금 1승 2패고 그럼 여기서 딱 정해. 내가 이거를 이길 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난 거의 다 이겼어. 손패도 많고 체력 상황도 앞서고 나 이제 암사제야 암사제. 영능만 찍어도 나쁘지 않아. 종수야 어? 네가 영능을 쓸 때 상대방도 영능을 써. 근데 내가 손패가 많고 체력 차이가 나잖아. 한 번 못 막으면 쟤 죽는 거야. 젖어지는 거야. 종수야 응? 넌 왜 10코고 쟤는 8코냐? 네 적었었어. 광기에 굴복하라. 만화 수정 세계를 파괴하고 대기에 있는 모든 아세에게 이의를 부여했어. 나갔네. 종수야 비기자! 비긴 걸로 하자! 종수야 아직 게임 안 끝났지? 게임 안 끝났잖아. 종수야! 어! 내 얘기 들리지? 들려. 아 저 새끼 뭐해! 실도 안 하고. 저보다 훨씬. 어허! 이건 저거다! 아. 비긴 걸로 한 거지? 그래, 비긴 걸로 하자. 비긴 걸로 해? 아, 끝까지 가. 아,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아, 괜찮아? 아. 찝찝해. 영 찝찝해. 영 찝찝해? 오케이. 나의 우세승인데.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고고. 고고. 너 근데 안 들어가봐도 괜찮아.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음판에 결정 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고고. 고고. 근데 내가 아까 오케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그 사이에 회복이 되죠. 제발 이겨서 풀겜 원하면 개추 환영한다. 성기사 투기자 꼴찌라고? 예, 4대 천왕 중에 한 명인데요. 허허 너 카이 기분 좋아지고 실수였네. 동전불패라. 할 필요가 없지. 3코, 5코 할 건데. 아. 이러지 마. 난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파편? 파편 사기야. 아까 내가 봤어. 이거라고? 이거? 안 들어. 니네 말 들어서 잘 된 게 없어. 동전 쓰고 나가고 요거하고 힐하고 그 다음에 6코 나가고 자 와라 웃어.
자, 와라. 난 준비가 됐다. 덤벼라. 저 개조싸기. 뭐야 이거? 도시새. 엇갈. 어? 야, 이거야? 이거 해서 5호가 나가면 정리하고 다음에 통전소서 이거 나가면 아 내일 만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 알고 있었어. 참으로 놀랐군. 다가온다. 크크크크. 아, 이거 나중에 할 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거 있어. 역병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침착맨님 집중해 주세요. 투기장은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존내 깔고 때리겠지. 근데 봐봐, 이거 아까 안 냈으면은 또 내고 또 꼬여. 어차피 딴 거 되면 딴 거 다다다다다 치고. 어이, 이렇게 좋은 자리는 흔치 않다고. 아, 제가 뭘 찾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어? 뭐? 다가온다. 어이 빼야 할까? 이게 맞다. 형님 수비 탁구는 평정심이 중요한데 이게 맞다. 라이브를 넣으려고 하십니다. 들어주고 체력 지켜야 돼. 이건 식은 불이 먹기군요.
모두의 뜻대로. 아 근데 카르투트로 하면은 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속공 있으면 조져요. 진짜로 속공 있으면 조져. 아 어차피 줘야 돼. 죽인. 아니 이거를 내면은 속공 나오면 조진다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얘가 또 먼저 하고 하니까 이제 명치 딜을 이제 또 하고. 이제 이제 무거운 거 다 쳐냈죠? 쉬네? 왜 갑자기 쉬지?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물 내려도 문제인데? 어이해야 할 거. 자, 나는 다섯 장, 상대는 열 장. 2대 1 교환만 하면 돼요. 슈퍼. 내가 2대 1 교환다. 내가 2대 1 교환다 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맞는 거 얘가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때리면 얘가 아프고 아픈 거 얘가 받고 그러면은 딜. 근데 정리가 다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은 아니야. 실성을 가고 누구야? 비빌만 하다고요? 얘 지금 9코 주문에다가 다 있는데? 9코 주문이 뭐 있지?
지가 아프고 지가 아프고. 왜 안 죽어? 쳤는데 왜 안 죽어? 아, 얘가 이쪽으로 갔구나.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여성이야. 한잔하지.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이거 맞나요? 태고의 수호자에서 이사라즈 우상을 뽑고 이사라즈 우장에서 개... 아... 뭐 덜 낼 필요 있나? 감사합니다.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사러?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부터 하면은 땅, 땅. 해야 할 거. 근데 이거 아. 근데 요근데 이거 딱 요근데. 뭐나? 응? 종수야 혹시 이겼니? 종수야 끝났어? 어떻게 됐어? 나? 봤어. 종수야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아니. 어? 1승 대 2승 싸움일 것 같다고. 아, 너 힘들어 보인다? 얘 뭐야, 버프 아누비자스 말렸어? 아니네? 뭔데? 아니 뭐 기술을 넣다 뺐다 하고. 아 넣다 뺐다 했어? 너 힘들어 보이는데? 시아마트. 아 시아마트 나오구나. 아, 나도 알렉스트라자 맞았어 방금. 그러면 지금 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네? 아직은 모르지만. 아니 끝났는데? 나 더 이거 막을 게 없어. 막을 게 없어. 아니 뭐 유충매 역백 이런 거 없어? 없어. 다 썼어. 다 썼는데 이 정도야? 어? 어? 이샤라지의 우상에서 나온 팔코 괴철로 마귀가 나온다면? 솔직히 오픈업? 자 갑니다. 오 구덩이하고 모를 수도 있어. 안 해. 아, 이긴 거야? 나 2승 했는데 이긴 거야?
T1의 벽은 높다. 종수야. T1의 벽은 코락코락하지 않다. 절차 탕마에서 다시 도전할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개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영승 2패에서 방금 마지막도 개 못해서 욕 엄청 먹었는데. 아, 욕 먹었어요? 종수 씨 욕 네. 먹었어요? 예. 네. 그래도 T1의 벽은 높았다. 아시는 T1을 얕보지 마라. 너 다음에 또 붙어. 얼마든지. 난 어디 도망가지 않아. 너 배도라지 투기장 제일검 인정. 아, 부럽지만 너는 조금 이번엔 아쉬웠지만 언제든지 네가 1등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전설 카드가 나온다면 팩에서 오. 그럼 내 승리로 해줄 거야? 그래서 전설 카드가 나온다. 전설 카드가 카드 나온다면 네 승리로 해줄게. 자. 근데 나도 전설 카드가 똑같이 나오면 내가 이긴 거야? 어. 어. 너부터 가. 나부터 가? 응. 난 40가루가 나왔어. 40가루? 아니. 카드. 뭐. 팩. 카드 팩을 가자고? 아, 카드팩을 하나 주잖아. 투기장 끝나면. 아, 거기서 나오는 전설을 말하는 거지. 나 145팩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톰미드 팩이니까 그냥 하나 올려. 아, 오케이, 오케이. 스톰미드 팩이 어떤 거냐? 어떻게 생겼냐?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올렸어. 올렸어? 자, 한다. 뭐 나왔어?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네가 안 나오면 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부터 해? 나왔어? 나왔어? 어? 아니, 났어? 아니 너 하면 하려고. 안 났어? 너 하면 하려고. 너 하면. 아, 나 하면 하려고? 응. 어? 난 영웅 카드가 나왔어. 너 영웅 카드 나왔어? 나도 영웅 카드 나왔어. 빛의 수호자 그래? 망치. 그럼 내가 이겼네. 괜찮아 병건아. 난 T1이잖아. 다음에 내가 이기고 T1 나 추천해 줘. 알았어. 아, 나도 오늘 꼭 널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야, 어떻게 영승 2패한테 졌지? 나 영승 2패고 너 1승 0패일 때 내가 졌다고 생각했어. 채팅창에서 구질구질하다는 얘기는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 아, 근데 구질구질하긴 했어. 좀 아니, 추하긴 했어. 너 아까 중간에 들어와서 무승부를 하자 그럴 때가 더 취했어. 그건 나는 조크. 나도 쪽. 나는 조크하고 바로 내가 철회. 철회했잖아 내가. 바로 철회. 아, 나도 철회해도 그냥 이어갔잖아. 아, 승리했네. 톡 지는 줄 알고 긴장했다. 생각보다 잘했어 너. 상대가 내가 아니었다면 넌 이겼을 거야. 아, 근데 마지막 성기사 좀 심하긴 했어. 맞아. 성기사. 나도 마지막 성기사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실수가 있긴 있었어. 실수가 있었는데. 어. 신창맨 김종수 싸움 수준 리응 실화냐? 진짜. 그거 했어도 졌을 것 같아. 남자들의 싸움이다. 나도 제대로 했어도. 난 실수 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 근데 실수했는데도 너보단 잘했네. 내가 실수를 더한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저런 하지 말지. 다음에 또 붙어. 자,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집에만 가는 게 아니었더라면 종수 씨는 저랑 투기장을 한 판 더 했을 텐데. 그럴 텐데. 저는 오늘은 들어가 보고 내일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내일 해야 되는. 네. 좋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세요? 아, 당연히 이거 방송 끝나고 돌리죠. 혹시나, 네? 혹시나 잊었을까봐. 그럼 네가 욕먹으니까 나는. 시청자들한테. 아, 팀청맨님 막 약속 안 지킨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잠깐만. 나 미션 걸렸었네. 10승맨이래. 지랄. 1승맨. 1승 했는데요? 아, 잘했어. 이청준 소설가님의 단편 소설 하나가 생각나네요. 자, 아니, 방송 켜졌을 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0개 20개 드릴까요? 미션 실패. 아, 10개 내기였으니까 20개. 쿨하게. 어? 그렇죠. 그쪽 시청자분들 좋으라고. 아, 역시. 이러니까 침착맨님이 다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참 넓게 써. 근데 내가 20개를 주면은 종수 씨가 원래 10개 선물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소인배가 돼 버려요. 아, 그것도 맞죠. 친구를 소인배로 만드는 거? 소인배야. 그래서 침착맨님. 아이고 침착맨님. 구독권 선물 10장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나 하지 말지. 10개 쓸 거. 어, 표정이 이게 울그락불그락해요. 소인배 표정인데요? 아, 도망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냥 보고 싶어서. 조크. 네, 조크. 자, 그러면은 저 도방이 버릇이에요? 종수 씨. 아, 뭐 볼 수도 있죠. 네? 왜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아, 자꾸 엿봐. 아, 엿보지 마세요. 내 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종수 씨 방은 종수 씨 방만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주의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네. 하도록 하고 방송 투기장 한 판 더 하세요. 지금 12시 반인데 앵콜. 제가 투기장을 여기서 또 12승을 하면 3시, 4시 돼서 꺼야 돼요. 아, 그게 앵콜, 앵콜. 이긴 사람은 원래 그런 승자의 여유 같은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방송 제가. 끄면은 좀 그러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딱 더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심청현님. 네, 들어가세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